오늘 보신 말씀은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로 1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좀 안 된 느낌이 저는 듭니다. 구약에 나오는 또 신약까지 포함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순교한 분들도 있고 등한데 호세아 선지자만큼은 좀 안 됐다. 왜냐? 아내가 고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중매하신 여인이에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여인입니다. 좋은 아시로나 같이 살아야 할 여인이에요. 그런데 중매하고서 끝난 게 아니라 사사건건 개입하십니다. 시어머니보다 더해요. 안 웃으시네. 여하튼 결혼생활에 깊게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호세아는 누구입니까? 그의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내지 사회인으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또 나름대로는 누릴 수 있을 만한 또 즐겨야 할 그런 것들보다도 급선무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뭐보다는 하나님의 무엇이 우선된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삶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항상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뭐 선지자다, 지금 뭐 종이다, 주의 종이다 하게 되면은 한때는 막 그냥 결혼 대상 제 2호까지 올라갈 정도로 인기 끌었는데 그럴 정도로 뭔가 이렇게 좀 존경스럽고 무슨 하고 그러니까 아,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돼봐야지 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런가 몰라도 적어도 이 구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선지자들에게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됩니다. 특히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잖아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 보세요. 선지자로 불렀는데 그냥 한 동네에 그저 틀린 말은 뭐 레이톤스빌에 그냥 있는 교회 목사로 부른 게 아니라 한 나라에 뭐 빌리그레안가 누굽니까? 이 미국을 주도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 선지자로 세웠다. 말하면 크, 감동 아닙니까? 정말 할렐루야 곱빼긴 들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한탄하고 슬퍼하는 것을 우리들은 예레미야서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호세아 선지자는 뭐 예레미야 같이 그렇게까지는 표현하진 않았지만은 좀 떨떠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중매로 별로 좋지 않은 여인, 미리 알고 결혼해야 되는 여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음란할 거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결혼 생활이 좋았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안 살아봤어는 그분과 같이. 근데 한번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여자분들 남자분들 우리의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아요. 남자는 완전 카사노바고, 카사노바가 누군지 모르시면 할 수 없고, 여자는 뭐 누가 같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자녀가 태어날 텐데 하나같이 다 바람둥이들이에요. 얘들이 커가지고 내 아들놈은 뭐 온갖 세상 여자 다 건드려. 내 딸 X는 세상 남자 다 그냥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야, 내 자식들이 인맥을 넓히는구나. 그 아니잖아요. 그렇게 알고 지금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하나 둘 셋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지으라 하는데 이름마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잖아요. 첫째, 그래 내 백성 아니야. 둘째, 긍휼이 아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름도 완전히 저주 같은 이름을 주십니다. 얼마나 안 됐습니까? 아마 선지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선지자라 그러면 Why me? 그랬을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서 떠나가고 다른 우상을 섬겨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라는 질문을 던질 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인생을 파탄나게, 한 가정을 완전히 슬프게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이놈의 자식들 그냥 나를 떠났어.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 이런 마음이실까?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북왕국 열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할 적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에 대한 너희의 반응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너희는 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언약으로 맺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계약을, 공적인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공식 내용은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 계약은 영구적이고 그리고 이 계약은 파기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동안 이 계약을 파기했다. 수도 없이 파기했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마음은 포기가 아니다. 일편단심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갔을 때 떠나간 그 자리에서 난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 내게 속한 것 주십시오 하고는 멀리 떠나가서 허랑방탕할 그 시간에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떠나간 그 아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번 너희는 나에게 맞았다. 포기했다면 때릴 필요도 없죠. 죽여버리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맞지 않았느냐? 왜? 너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이사야를 통해 너희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소도 임자를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어째 너희들은 소만도 못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식 표현이라면 우리 한국식 표현은 뭐겠습니까? 이런 개만도 못한 놈들 이거예요. 금수보다 못한 놈들, 이런 표현 여러분 들으셨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소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느냐? 너희는 아드마 같이 되고 스보임 같이 돼. 아드마 스보임 뭐죠?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한 도시가 둘이 더 있었어요. 그 도시 이름이 뭐죠? 이러고도 모르면 정말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하시는 말씀과 같이 머리는 베개에 배라고만 있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 다음에 소알, 이 다섯 성읍이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했는데 이 소알 성으로 롯이 들어간 바람에 그 성을 파멸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네 성읍, 여기 아드마, 스보임도 여기에 포함돼서 한꺼번에 유황불에 태워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포기하면 너희도 어떻게 되는지 아니에요. 거예요. 너희도 그러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불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너희는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너희는 꼭 내게로 돌아와야만 한다. 돌아오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너희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내게 포기란 없다. 같은 의미로 오늘도 주님께서는 교회의 문을 두들기십니다. 교회라 함은 저쪽 교회가 아니라 나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 교회의 문을 두들기고 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문을 두들기는 게 아니라 교회 문을 두들고 있는 것을 요한기록 3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뭡니까? 그 집에 함께 들어가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뭐라 그러죠? 사자성으로 말하면은 동거 동락. 주님과 동거 동락하는 것.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주님과 동거 동락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뭐 동거 동락한다는 것이 항상 24시간 주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뭐 같이 또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식구들과 함께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여행을 가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 항상 주님이 내 의식 속에 들어와 있고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이는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와가지고 한 잠깐 예배드리고 그 한 시간 예배드리고는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일컬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주님에게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긴 있죠. 맞습니까? 혹 그 가운데 나는 아닙니까? 혹 육체는 와 있는데 영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탕을 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포기치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액션이기도 합니다. 포기했다 그러면은 그건 끝이에요, 그 순간으로.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건드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왜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강조하는 의미에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버튼기고 뿌리치고 도망가고 하게 되면 귀찮아서라도 버릴 것 같아요. 채뿌라!
하면서 그냥 발로 빵! 찰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안 포기하시냐? 멸망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몽땅 다 구원받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거예요. 원하심은.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참으심 등등은 영원 무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 무궁하신 주님의 그 참으심, 그 기다리심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인내심,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영원한데 우리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도 영원히 산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기다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끝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끝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몇 년 사시겠습니까? 더. 인생들이 몇 년을 살까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심판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렸다면 그 오래 참고 기다린 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더 강한 겁니다. 상상 초월의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세미안에 이러한 심판을 나중에 받는 분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 무서워요. 자상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그때는 그 무시무시한 마귀조차 벌벌 떠는 그 심판을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람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은 정말 여러분 특별합니다. 뭐 표현했지만 이미 망해도 벌써 망했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요 정말 골라서 배반하잖아요. 골라서 이제 하나님 괴롭게 하잖아요. 참 그렇게 괴롭게 하는 민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멸망시키질 않아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언약. 그 언약의 하나님을 올가맸습니다. 언약 안 하셨더라면 벌써 없어졌겠죠. 아말렉 족속같이 무슨 족속같이 이미 없애버렸겠죠. 그런데 언약을 해버린 거라. 그 하나님의 최대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실수라면 실수라 볼 수 있어요. 그 언약을 한 것 때문에 이들을 죽여버릴 수도 없고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은 대단한 거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이 크신가 하면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니누의 백성, 다시 말해 아수르의 수도죠. 니누의 백성들을 생각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한 긍휼과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망했어요. 그런데 또 살아나더라고요. 또 일어나고 정말 이스라엘의 말로 부활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무수합니다. 번성합니다. 아무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나라로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수억의 아랍 백성들이 그 엄청난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오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유한 그 아랍 민족들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리고 700만밖에 되지 아니하는 조그마한 그 700만 가운데 2, 300만은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진짜 순수한 유대인들은 얼마 안 되는 그 땅덩어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리고 건드리질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백업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입니다. 설령 나중에 그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 한번 그 예루살렘이 정복당할 때가 나중에 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전까지는요 못 건드려요 아무도. 어찌할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고 마지막 때 쓰시려고 지금 준비시키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왠지 아니? 나 사람이 아니야. 나 하나님이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이지 하면서 자기 인간의 머리에서 계산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 사람의 생각밖에 안 돼요. 사람의 머리에서 계산해봐야 사람의 한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한계 밖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전체를 보여주질 않아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보여준다면 우리 머리 터지죠. 이해도 못할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아주 하나님 전체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만 알면은, 그 성경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임을, 전지전능하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우주만물의 생성자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나 뭡니까? 죄는 심판하셔야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상관없이 그냥 건져내시는,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죄는 사망이에요. 근데 죄가 있어요. 멸망시키지 않겠대요. 근데 멸망시켜야 될 죄가 있어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국 살신 성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맡아 짊어지시고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때 죽으실 적에, 십자가에 박힐 적에 우리 인간의 모든 정과 욕심을 함께 십자가에 박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해버리신 거라고요. 근데 현실에서는 죄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도 순간순간 죄에 빠지잖아요. 죄는 없이 하셨는데 죄는 존재한다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가 없는 그 곳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곧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길만이 유일하게
멸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온 세상이 깜깜할 적에 여기 빛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 빛으로 와라 그럼 볼 수 있다. 다른 데 아무리 가봐야 못 보는 거예요. 그 빛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끝이다. 너희가 그 죄에서 헤어져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길을 만들어 줄게. 그 길로 와.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로 접어들지 않으면 아무런 그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그 진리,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맺어집니까? 멸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멸망치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멸망을 시킨다고 또 해요.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데 멸망을 또 하신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믿지 않게 되면은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도 멸망하지를 원치 않으신다고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 그만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지옥이 있다 가르쳐요. 어떤 종교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께서도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요. 지옥은요, 누가 가느냐?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가죠?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이 동전 하나가 모든 죄를 탕감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나 100 데나리온 빚진 자나 빚진 건 똑같잖아요. 체주가 갚아 하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갚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감옥 가는 거죠. 그러면 감옥 갔는데 무슨 수로 돈을 갚습니까? 감옥 갔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분만이 해결시킬 수 있어. 누가? 체주가 It's okay. 그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1만 달러,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1만 달러한테 얼마나 큰 돈인지. 100 데나리온,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 세발의 피, 피발의 생가요. 어쨌든 정말. 근데 어쨌든 빚진 거기 때문에 잡혀 오게 들어가는 겁니다. 크던 작던 간에. 근데 주인이 오케이 하면 되는데 그 오케이 사인을 받는 것은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거기 자리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없겠죠? 있습니까? 있다면은 그것이 최우선임을 알고 예수 내 구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의도식 내지는 그저 공짜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천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의 아름다움이요, 믿음의 삶의 그러한 또한 도전이 되는 줄로 알고 즐거움이 될 줄로 알죠.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마음인 만큼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는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무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가가지고 그 믿음이 없다면은 황당한 겁니다. 죄가 이슈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이슈라는 거죠.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볼 사항은요,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결국 때가 이뤘을 때 끌어 안으십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사방각처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자기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서쪽에서, 사실 이스라엘 서쪽은 어디죠? 지중해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에, 바다에 사는 사람 없잖아요. 바다 건너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다시스가 있죠. 지금의 스페인 땅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런 곳에 불러오리라. 그러니까 바다 넘어서 불러온다. 남쪽 애굽에서 불러온다. 불러올린다. 아수르에서 불러낸다. 사방각처에서 불러온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땅, 뭐 하여간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 어디로? 집으로. 참 표현이 재밌죠. 집으로. 집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홈 하게 되면 일단 나오는 단어가 홈 스윗 홈이에요. 홈 비럴 홈이란 말은 안 하잖아요. 쓰디쓴 나의 집, 그게 아니잖아요. 행복한 나의 집. 집에 가게 되면 벌써 거기에는 안심이 있고 편함이 있고 아무렇게나 벌써 제껴 누가 몰아지 않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안전땜이 있는 그런 것이 집 아닙니까? 집으로 불러드린다 이거예요. 집으로. 유대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동안에 얻어맞고 혼이 나도 유대인들은 사방각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불성실과는, 이들의 죄와는 상관없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과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그것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오늘입니다. 세계 곳곳 각계각층에 스며져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이들이 또한 유대인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그 이 혜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 아마존저 깊숙이라든가 여기에 그저 문명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몰라도 현대 문명에 접하는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의 업적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들은 각계각층에서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이들을 다 불러서 집으로 오게 하십니다. 이 집은 곧 어딥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영혼의 고향입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아직 완벽하게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48년에 독립을 할 적에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나눠져 있었죠. 67년에 싸움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 전체를 빼앗긴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국제적인 그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도라고 했지만은 수도로 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 정치적 실리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수도인데 수도 역할을 못합니다. 지금도 거기는 3개, 맨 처음엔 5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3개, 3개 분할 통치되고 있는 부분이 예루살렘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뺏었지만 뺏지 못한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했을 적에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할 적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온 세계가 염려했잖아요. 특히 아랍 국가에서는 그냥 절대 반대를 외쳤죠. 그만큼 예루살렘은 참 쉽지 않은 곳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지금은 이스라엘 수도라고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온전히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수도가 되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는, 지금은 성전을 못 세우죠. 바로 그 장소가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골든 돔이라고. 그 사원을 깨부시고 거기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 불가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때가 되면은 명실공히한 수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골든 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아니고 때가 되면은.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같은 맥락에서 봐야 돼요. 제자들이 그날 밤으로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죠. 그래도 부활 후에 이들을 찾아오셔가지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다시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내보내잖아요. 내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 구절만 읽으면 그러려니 하지만은 그런 과정들을 읽게 되면 정말 대단하신 주님을 우린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대말로 배신을 때려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끌어안으시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아, 배신 때려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보니까 계속 용서하시네. 계속 참으시네. 아싸! 그럼 한번 나도 한번 또 한번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야 이제 그만 배신 때려야지. 그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저 보세요. 제가 뭡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포기치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고 끌어안아 주십니까? 그 마음을 어찌 우리가 참 헤아려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만분의 일이라도 우리가 알고자 그래서 보답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숭고한 뜻을 헤아려 알아서 그 뜻에 맞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는 배신을 때리는 게 아니라 충성을 다짐하고 또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에 헌신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